영화 일랑 김지훈 감독 티저 예고편이 공개됐다. 일랑은 남북한이 통일 준비 5개년 계획을 선포한 후 반통일 테러 단체가 등장한 혼돈의 2029년 경찰 조직 특기대와 정보기관인 공안부를 중심으로 한 절대 권력기관 간의 숨막히는 대결 속 늑대로 불리는 인간병기. 일랑의 활약을 그린 영화 공개된 티저 예고편은 일랑이라고 들어봤나? 라는 대사를 내뱉는 특기대 훈련소. 장진태, 정우성의 강렬한 모습으로 시작된다. 둠속 붉은 눈동자와 함께 서서히 드러내는 특기대는 강력한 무장력을 갖춘 모습으로 묵직한 긴장감을 불러일. 익힌다. 남북 통일을 앞둔 2029년 반통일 테러단체. 섹트는 곳곳에서 테러를 일으키기 시작한다. 이에 막 선 경찰 조직 특기대와 정보기관 공안부를 중심으로 끝없는 암투와 전쟁이 벌어지며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혼돈의 시대를 생생하게 펼쳐낸다. 제가 처리합니다. 나는 단호한 말투로 은밀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최 정의 특기대원 임준경, 강동원을 비롯 임준경님 문 앞에서 자폭한 빨간 망토 소녀의 언니 이윤희 한효주, 특기대 훈련소장 장진태, 특기대 해체를 주도하는 공안부 차장 한상우, 김무열, 섹트 대원님 자 이윤희 위 친구 구미경, 한예리, 임준경을 어모하는 정예 특기대원 김철진, 최민호까지 누구 또 믿을 수 없는 혼돈의 시대 속 살아남기 위해 각자의 방식으로 달려가는 인물들은 앞으로 그려질 긴장감 넘치는 시간들을 예고한다. 여기에 늑대로 불린 인간병기 특기대 위 강화복 액션과 카체이스, 총격 액션 등 김지훈 감독 특유의 스타일리시함이 더해진 액션의 향연을 노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끌어올린다. 일랑은 7월 말 개봉한다. 김수정 기자 swandive@vreport.co.kr 사진 는 영화 일랑 예고편 캠 서 카피라이트 TV 리포트 무단 전제 재배포 금지.